근데 왜 우리는 물에만 해몰락하면 날씨가 춥지? 준비만 해오면 춥네. 희한하네. 어제까지가 덥던 날씨가 오늘은 구름이 살 끼고 우리 물에 해몰라고 준비를 제대로 해놓은데, 와, 육수 협찬까지 받아가지고, 야, 큰일 났네, 그 형님한테. 해집 형님한테, 야, 난 엄청 시름 먹겠는데. 추워도 벌벌 떨면서 모인다. 춥더라도 춥다는 티 한 개도 안 내고, 와, 시원하다, 시원하다 해낸다. 투제로는 졌다. 재미없지. 한 5m까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. 위에는 자리돔 볼락치어 표층에서 한 2m까지. 근데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더 깊게 5m보다 더 깊게 한번 내려보려고. 2.0이 아닌 투제로에서 G2. 근데 내가 먼저 바꾸고 있을 건데. 형님 자꾸 따라한다니까요. 내가 처음 하는 종기 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다. 제로를 갖다가. 지토레가 좀 내라자. 우리가 프로도 아닌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 고기를 못 잡는다, 이가. 아, 참. 프로들은 뭐야, 제로, 투제로 이랬었는데 꼭 본 거는 많아가 씨 따라하다가 맨날 고기 못 잡고 빵 맞히려. 이우. 오늘 제가 목표가 저기 자리돔 50마리인데 50마리 잡기 위해서 카드채비를 내가 분명히 준비해 왔는데 어디서 흘려놓고 와가지고 지금 자작채비 합니다. 자작채비, 자작카드채비 만들고 있어요. 바늘 5개. 우와, 가능성 있는 겁니까? 일단 뭐 도전. 와, 그거 집어 제대로 됐네. 자, 나는 그걸 걸로 간다. 아싸. 저 좀 바꿉시다. 자, 1타 3피. 1타 3피 왔습니다. 3피. 자, 1타 3피. 자, 오늘 50마리 채울 거예요. 가자! 야, 오늘 뱅에도 못 잡은 거 한 방 훅 보내네. 야. 우와, 이거 채비 이거 특허 내가지고 내가 만들까? 나도 사실은 반신 반의 했는데 물 띄주네. 그래, 사람은 죽어라는 법은 없다. 또 간다. 이거는 뭐 그냥 던지면 무는 겁니까? 아니지, 절대 아니지. 던지면 무는 저 아니지. 고도의 기술 있어야지 이게. 어떤 기술이야? 에이, 다 기술 있어. 있어 있어 있어. 그런 게 있어. 이 오랜 바다 낚시의 경험과 노하우. 뭐 던지다 딱 물고 뜨면 다 잡구로. 요렇게 대가리를 떼고 새우 대가리를 떼고 딱 갑니다 이제. 축한다. 니네 방송에 나오겠다. 와, 이런 니 같은 쏨뱅이가 없을 끼야 아마. 오, 예. 두 마리 태웠다.
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와가지고 낚시를 했습니다. 지금 종교시 지금 한 5시간 지났지? 시간은 11시. 11시 다 돼가는데 뱅에는 일단 저기 얼굴은 못 봤고요. 멋진 아침 해 뜨는 풍경 봤고 마음에 이렇게 펑 뚫린 바다 나와가지고 그냥 또 가슴 한번 또 펑 뚫리게 또 하루 또 놀다 갑니다. 오늘 일용할 때거리는 제가 자르던 물에 일단은 여기서 낚시는 그만하고 나가겠습니다. 나고 난 뒤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 종규씨 집에 가자. 이제 김PD 말도 못 믿겠다. 다 거짓말쟁이다. 다 거짓말쟁이가. 와. 아 이제 형님이 이제 일말이 일일이 얘기하면은 아 그게 꽝인 줄 알아야 돼. 나는 오늘 뱅이돔 잡으러 온다 했거 안 했다. 나는 자리돔 잡으러 온다 했는가 아이가? 횟집에 형님 저 자리돔 물이 비싸던데 얘. 비싸지. 한 그릇 2만 원 한다. 예. 내가 아까 이야기하자 참돔 사는 살도 아니라고. 그 형님 아, 뼈, 아, 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아니지 살 이구 니암 끌어봐라. 칼이 안 들은 거 아이가? 야 칼이 안 들어가. 칼이 안 들어가. 손 들리지? 예. 슥슥 하는 거. 그러면 진짜 해 냉동실에 좀 30분 넣어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? 그렇지 선호. 양이 많겠는데? 내가 이야기하더라 아이가. 10만 원 된다고 실까? 그럼 형님 또 가시다 그럼. 이거 가, 자, 이거 장사할까? 아 저거는 저 초장에 딱 찍어갖고 딱 딱 한 마리 먹으면 되겠다. 그래 통째로 된장에 딱 찍어가. 네. 통째로 딱 먹으면 된다. 형님 참고로 김PD 많이 먹습니다. 많이 먹지? 국수에 이미 소화 다 됐다지. 아까 얼마나 먹는데. 오늘 저 집에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, 야채는 깻잎, 상추, 배, 파프리카, 아니면 오이, 다음에 청양초, 마늘 다진 거. 이렇게 조금 준비해왔습니다. 자, 시즈닝만큼 자르돔 이렇게 자, 아우, 먹음직스럽다.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왜 어렵다 왜 어렵다 자 종규씨 한입. 아 오늘 오늘 고생했습니다. 야 오늘 저 먹었지. 아, 앞전에 그 해 저 저 그 이후로 처음인데 아 맛있지? 표정도 별로 안 좋네. 그 형님은 말하는데 그냥 그만은 일구 초장 좀 해도 될까? 어, 초장 꼽아라. 초장. 아니 이 우리 껍데기 철어서 비는데 이 맛에 자연산 해는 먹는 기지. 에이구 참. 아닙니다. 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다.
맞다니까. 종훈 씨 근데 진짜 별로 안 맛있어요. 비린내 많이 나요. 김비리 안 먹어봐라니까요. 별로네. 아니 항상 생긴 거는 겁나 맛있어 보이는데. 아 껍데기 때문에 그랬나? 아니 근데 껍데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텐데. 괜찮지 아까보다? 네. 그렇지 않아요? 네. 그렇지. 우수가 좀 많이 늘렸네. 초장이 늘렸어. 우리 초장 예약 먹어야 되거든. 한 장만. 맛있네. 그지? 예. 아까 완전 틀린데. 틀리지 않아? 예. 확 먹어봐라, 더. 다시 한 번 더 줄까? 자, 다시 내가 님 좀 맛있는 표현 좀 해라. 에이구, 씨. 좀, 그래, 씨. 보는 사람들도 좀, 아, 저것도 진짜 맛있게 먹는. 이래 이야기하지. 맛도 없는데, 맛있다 캐락하는 게 인상이 씨. 똥 바르면 다음에 그걸 비슷하니까. 솔직히 이야기해라. 자, 한 번 더 먹어봐라. 자, 아. 자. 아. 자, 종이사님. 자, 아. 아 괜찮지? 어떻노? 여름 별미다.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도 된다. 똥 밟은 얼굴 하지 말고. 그래 별 맛은 없는데. 와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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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